오늘은 풍부한 영양과 깊은 맛을 지닌 피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래나무과에 속하는 피칸은 호두 열매와 비슷하게 생긴 견과류로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 재료는 물론이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천연 영양제로서 최근 들어 건강방송에 자주 소개된 이후 더 많은 이목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도심이 깊은 하천가나 야산에 재배가 가능하며 따뜻한 지역의 중부이남이 좀 더 유리합니다. 식재는 3년차부터 결실되고 청피가 자동으로 터져 낙과되기 시작하는 11월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맛은 호두와 비슷하지만 호두보다 달고 향이 매우 좋습니다. 피칸이 대중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한 건강을 유지하는 활력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277종의 견과류와 식품류에 대한 조사에서 항산화 성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함량이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피칸의 항산화 지수는 277종의 식품 중에서 100g당 17,940으로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호두나 피스타치오, 아몬드에 비해서도 월등한 수치로 압도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들로 피칸 효능에 대한 연구는 무척 다양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이 없는 음식으로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공급을 돕는 자연 단백질이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각종 비타민과 엽산, 칼슘, 미네랄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뇌신경계에 필요한 엽산이 호두 두 배에 이른다고 하고 이는 치매와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칼슘과 신경 비타민인 B군의 함량도 대단히 높아서 영양적으로 우수한 견과류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E와 섬유 소질이 뇌세포를 활발하게 하고 노화 진행을 억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으로 등록된 식물 163종 중에서는 피칸을 포함 3종에 대해서 항암작용을 개괄한 결과 유의미한 억제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약학회지에서 피칸은 식물 분획에서 에프테이스 억제 활성이 50% 이상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이는 새로운 여러 질병들의 치료를 위한 천연 항암제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 밖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노인들의 뼈의 발달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줍니다. 피칸을 식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단단한 껍질을 깐 후에 속 내용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이용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리 재료에 사용될 수 있고 주로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샐러드, 파이 등에 곁들여서 먹습니다. 또는 날것으로 먹거나 달게 또는 소금에 절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 및 심혈관 질환에는 피칸을 분말가루로 만들어서 하루 한 스푼씩 먹으면 됩니다. 피칸은 마트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호두처럼 생겼으나 더 길쭉하고 주름이 있고 상처가 없고 통통한 것이 좋습니다. 피칸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소량씩 먹을 경우 다이어트에 좋지만 칼로리가 높아 과다하게 먹으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설사나 복통,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피칸 하루 권장량은 20개 이상을 먹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